아이템으로도 인기입니다. 최근 3년간 새로 생긴 매장만 18,000곳, 무려 55%가 증가했습니다. 이렇듯 디저트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디저트가 가장 싸잖아요. 만 원짜리 미만이면 웬만한 비싼 디저트는 손대볼 수 있거든요. 밥은 만 원짜리는 비싼 거 못 먹어요. 한 10만 원은 줘야지 비싼 걸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게 사실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후식이 되는 건 거고요. 불황의 시대,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소비 심리마저 줄어든 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 비교적 싼 가격에 고급스러움을 향유할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. 이른바 작은 사치 현상. 과거의 기준으로 돈을 안 쓰던 그것에 돈을 쓰면서 내가 사치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즐거움을 얻는 그런 느낌들, 이런 행위들을 다 작은 사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. 비싼 차는 못 사고 비싼 집은 내가 못 사더라도 적어도 일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매일 먹는 밥, 매일 입고 다니는 옷, 이런 거에서 뭔가 좀 사치를 좀 누려서 내가 좀 행복해지고 싶다.